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다음 달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현 씨는 지난해 3명의 자녀 앞으로 각각 50만 원씩 자녀 장려금 150만 원과 근로 장려금 100만 원을 함께 지원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이 낮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정에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김 씨는 이 돈으로 제빵사가 꾸민 자녀의 5분기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이제 그런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지급 대상을 늘렸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40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 나이 조건이 종전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조건도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한 미리 보기 서비스도 처음으로 개통돼 자신이 대상자인지 또 예상 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이 이제 이 신청 대상 여부인지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신청 안 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올해 안내 대상자만 298만 가구인데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 장려금은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월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도 되지만 ARS나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